네, 이번 소식은 우리 성리 같은 우리 지향 씨가 준비하셨다면서요? 한 주 더 밝은 걸로 다음에 찾아뵐게요. 우선 여러분들 지금 피부 걱정 엄청 많으시죠? 너무 하나씩 어떤 거 제일 걱정이세요? 주름, 잡티, 기미, 주근깨 끊임없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요 그 중에서도 트러블. 그렇죠. 바로 트러블. 그렇죠. 별로 안 보이시는데 카바를 잘한 거예요. 아니 카바. 뾰루지. 옛날 사람. 잡티. 사실 여드름 같은 그런 트러블이 저도 많이 나서 그런 게 날 때마다 피부샵을 가서 관리를 받는데 그 가만히 놔두는 성격이 못 돼서 그런 게 좀 걱정이고 고민되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트러블 고민 탐파하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지영 씨, 네? 촬영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는 동생이 지금 연락이 왔는데 얘가 지금 피부 때문에 엄청 고민이래요. 좀 여드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친한 동생의 피부 고민, 투유 리포터 황지영,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모든 인맥과 지식을 총동원해 그 해결책을 찾았는데요. 그 결과 오, 대박.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니 너 피부 때문에 고민이라며 내가 지금 알아봤는데 너한테 완전 딱인데 발견했어. 완전 대박이야. 진짜라니까? 너 오늘 시간 돼? 오 좋다 좋다. 그러면은 내가 위치 알려줄 테니까 지금 바로 와. 요즘에 피부 고민 있다 그랬지? 네. 내가 좋은 데 데려가 줄게. 따라와.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떤 진료 물어보셨어요? 저 여드름 상담 받으러 왔어요. 네, 처음 오신 건가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작성 한 번만 해주시고요. 잠시 앉아 계세요. 병원은 피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꿀피부를 자랑하던 저의 친한 동생은 어느 날부터 생긴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과연 여드름 고민을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진료실로 들어가실게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라서요. 네, 한번 제가 닦고 자세히 볼게요. 화농성 여드름이신데요. 이렇게 심하지는 않으신 편이에요. 여드름 치료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어떤 제품이에요? 집에서 여드름 관리할 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드름을 집에서도 꾸준히 해야죠. 근데 또 얘가 민감성 피부라서 뭐 이렇게 바르면 확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써도 괜찮을까요? 네, 이 제품이 그 세균의 번식을 억제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주어서 그 트러블이 자주 나는 민감성 피부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여드름도 치료되고 그래도 민감성 피부에도 적합하고 딱 맞는 제품이에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네. 여기 세 개가 있는데 우선 폼 클렌지. 야 이거 쓰려면은 너 민낯 보게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과감히 민낯 공개를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을 거야. 네. 너는 어리니까 괜찮아. 네. 한번 해보자. 어때? 부드러워? 약간 노즈 타입이라서 되게 쫀쫀하고 잘 지워지는데요? 진짜 잘 지워진다.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로션. 발라봐. 어때? 되게 부드럽고 촉촉해요. 봐봐.
오, 진짜 되게 촉촉해 보인다. 이게 민감성 피부 위한 거라서 자극적이지 않나 보다. 약간 저자극에다가 바로 스며들어요. 원래 그 여드름 피부가 수분이 되게 중요하잖아. 맞아요. 근데 끈적이지도 않지. 네. 아, 저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치. 막 건들버리고 끈적이고 싫어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 보기에도 엄청 촉촉해 보여. 유분기 없이.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스팟이거든. 안 따끔거려? 네. 전혀 안 따끔거려. 집에 가서 꾸준히 발라보렴. 3주 뒤에 피부 미인이 돼서 언니를 만나. 전화해. 네. 오늘 어땠어? 집에서 관리하기 힘들었는데 언니 덕분에. 그치? 이게 집에서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꾸준히 해서 더 좋은 거 같아. 언니 덕분에. 고마워요. 근데 오늘 싸야겠다. 갈까? 아니 정말 그 여드름이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또 여러분들 언니가 또 선물도 주셨겠다. 토요식구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오, 센스 좋아. 기특해라. 이게 이제 이 한 세트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하나면은 다 여드름 타파를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여드름 피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너무 심하면 애기 오줌물을 닦아봐라. 그 다음에 알로에를 해봐라. 한번 닦아보실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컨트롤 스팟이라 그러면은 이게 뭐 올라온 부위만 이렇게 약간 스팟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요즘 약국에서도 팔기도 하는데 뭐 저는 뭐 크게 효과는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보통 다른 스팟 제품은 이게 화하면서 약간 그런 세정 효과나 그런 것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코퍼 펩타이드 성분이 있어요. 코퍼 펩타이드가 뭐냐면은 재생 성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여드름 이렇게 압출하고 나면 상처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재생시켜주고 모공도 조여주고 그런 또 보습력도 있고. 이거 나 필요한데. 네, 그래요? 화를 갖고 네, 이거 좋아. 필요한. 개 탔어. 개 탔어.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결론은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하고, 하고 그다음에 로션 바르고, 바르고 스팟 이걸 마지막에 발라주고. 근데 쿠션 같은 경우는 또 스킨이 필요가 없어요. 스킨이 필요 없고 그 안에 보습력 톤 개선도 되고 또 피지 조절. 네,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네. 또 지영 씨 덕에 또 이렇게 화기애애해지니까 이렇게 다 우리 오늘 다 너무 좋은 게 다 선물하고 난리 났어. 그치? 다 주고받고 난리 났어. 너무 좋아. 다 예뻐지겠다. 오빠만 안 줬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오빠만 안 줬어. 오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드릴게요. 뭐든 드릴게요. 야, 우후. 네.